그냥 소스. 전 소스. 그냥 뭐 재밌는 거 만들 생각인 것 같던데요. 칠한 느낌이 많아서. 맞아요. 그냥 되게 이런 거 했구나 이번에도. 그런 걸 하고 싶었는가 봐. 야. 오케이. 나도. 오케이. 자, 일단은 첫 번째 시퀀스를 만들었는데 진짜 신기한 거 같아. 드럼을 이제 넣어야 됩니다. 이제 드럼을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드럼 킷을 가공해서 쓸지 그냥 생자로 그냥 만들어서 쓸지를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드럼킷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드럼킷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임포츠 가스, 일단은 트랙을 하나 미리 만들어 놓고, 드럼 노블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재밌는데? 되니까 오케이. 자, 조금 생뚱맞은 드럼 룹을 일단은 지금 한번 골라봤어요. 봤는데 일단 가공을 해보고 마음에 들면 쓰고 마음에 안 들면은 갈아엎겠습니다. 90의 드럼인데, 자, 해봅시다. 80까지 내려볼게요. 오케이.
전까지 잡을 해볼게요. 예. 예? 방금 만든 드럼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드럼 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 거죠. 돈 주고. 돈 주고 산 드럼 룹을 제가 이제 가공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뭐 간단한 거 있잖아요. 뭐 피치를 내린다던가. 뭐 스피드를 조금 다운 시킨다던가. 그럼 이제 어쨌든 조금 이제 기존에 드럼 룹의 소리가 많이 뒤틀리거나 많이 이제 바뀌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냥 제가 직접 찍기도 하고, 뭐 방법이 뭐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드럼을 지금 만든 드럼을 이제 찹을 했고, 요걸 조금 더 세심하게 잡아볼게요.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드럼까지 일단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시퀀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기존에 있던 거를 지웁니다. 지우고 두 번째 뱅크, B뱅크에서 we'll be right back.
할게요. 아, 오래 걸리네. 좋은데요? 괜찮아요? 시퀀스인데 네. 1번이랑 2번 일단 뭐 이어서 한번 들어보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야? 그렇죠. 예, 두 번째 구다리,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들었고 이제 두 번째 구다리를 한번 이어서 들어볼게요. 예. 느낌이 2번이 약간 앞에서 먼저 나오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느낌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세 번째 것까지 만들어 보고 어울리는 걸 두 구다리를 쓰든지 뭐 세 구다리를 쓰든지 해봅시다. 일단은 세 번째 예, 구다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해보고 셋 다 뭔가 다 안 맞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만 쓰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서 또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자, 세 번째 뱅크 C뱅크에서 소리를 찾아보면 네, 이게 지금 뭐냐면 그 FX 딜레이를 이제 계속 그 속도 박자를 바꿔가면서 먹였더니 이상한 소리가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그러니까 이상해서 좋은 느낌, 예, 제 개인 취향이죠. 예, 그래서 예, 딜레이였어요. 예, 예, 그래서 SP404가 이렇게 재밌네요. 자, 일단 예, C뱅크에 있는 소리를 좀 찾아서 세 번째 구다리 진행을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머니너 오케이. 지금 세 번째 구다리까지 했는데 이제 3번, 네, 2번 순으로 일단 틀었고, 네, 그냥 이렇게 잘 그냥 잘 묻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맨 처음에 만든 시퀀스 1번 구다리가 좀 튀는 느낌이 좀 심해서 이걸 어떻게 쓸지, 그래도 이왕 만든 거 좀 다 쓰면 좋으니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잠깐만 어떻게 할지. 샘플을 하나 더 쓸까 말까. 너무 투머치인가? 괜찮은데요? 괜찮, 이대로도 괜찮아요. 저는 이대로도 괜찮아요. 그쵸? 네. 그냥 심플한 게. 그러면 시퀀스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끝내 봅시다. 그러면 이거 케이블 바꿀 거면은
다 스피커 다 꺼야 되겠죠? 왜요? 아, 두 개 바꿔야 되니까. 손수 날까 봐. 그냥 해요. 괜찮을까? 무서운. 자, 그러면 빨리 바꿔 볼게요. 손수는 안 나요. 괜찮아요? 노이즈는 타겠죠. 그러니까 그게 싫어 가지고. 오케이, 인 했고. 네, 아웃을 바꿔야 되거든요. 오케이, 아웃을 바꿔요. 어? 생각보다 소리가 안 나네. 오, 생각보다 소리가 안 남. 끝. 아, 여기서 소리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레코딩을 해볼 거예요. 지금 시퀀스 3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어디다 넣을까?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컴프를 한번. 예, 한 많이 쓰지 않게. 버스 1에는 303 바이닐 넣고요. 버스 2에는 카세트 심을 넣을게요. 네, 빡시지 않게 넣을 겁니다. 네. 이 정도 넣을까? 조금 몇 번 정도 이제 레코딩을 해볼 건데 한 회 끝나면 좋고 많으면 한 여러 번 하게 될 건데 최대한 집중해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일단 연습이에요. 괜찮습니까? 네. 자, 일단 그러면 한번 떠볼게요. 일단 다 이런 걸 그래도 몇 번 해봤으니까. 네. 자, 진행을 해봅시다. 어? SP가 뻑이 났네요. 뻑이 났나요? 꺼졌어요. 재부팅 됐습니다. 아, 저번부터 이러네? 그거는 AS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 말이 안 되는데. 얘가 지금 용량이 거의 꽉 차 있는 상태라 그런 것 같아. 그럼 풀이라고 써요, 풀. 미쳤다고. SX도 꺼지진 않아요. 아, 진짜? 네, 그냥 풀이라고 써요, 풀. 이게 버전 업데이트 하고 나서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 지금. 그러면은 버그에 대한 내용이 있겠는데, 다음
모르겠네. 일단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진짜 짜증납니다. 이러면 라이브 하다가 이 사단이 난다? 어, 진짜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진짜. 다시 한번 시도. 뻑이 안 나겠죠? 자, 해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레코딩 마무리를 해봤는데, 이거 패드로 누르는 거 아니에요? 응? 라이브 녹음을 할때 패드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고 네. 패드를 눌러 녹음하는 거잖아요, 맞죠? 어, 이게 그 패드 뮤트 기능이 있어요. 그 트랙 뮤트 기능이 있거든요. 마크트에. 어, 아, 아니요, 아예 있어요? MPC에. 예, 네,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예. 네. 일단 근데 지금 세 번째 구달에 넘어갈 때 제가 실수로 그냥 넘겨버려서 일단 들어보고 다시 하든가 할게요. 이게 모드예요, 아니면은 예? 쪽 성모드에서 모드는 아닙니다. 성모드 그냥 아니구나. 시퀀스 자체를 계속 바꾼 것밖에 없어요. 시퀀스가 성모드예요? 아니에요. 패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1, 2, 패턴. 3번의 패턴을 아, 이렇게 패턴을 순서대로 바꾸는구나. 예. 이게 오케이, 오케이. 노브로 체인지가 돼요. 패턴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면 넘어가요. 끝나면 넘어가요. 돌려놓으면 넘어가요. 예, 이게 간단한 기능이죠. 이제 이건 룹 끝나면 넘어가고. 예. 그래서 일단 대충 들어볼게요.
레코딩 한 거를 일단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가는 구다리에서 바로 넘겼는데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하던 이 패턴을 후에 넣으니까 그게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만 두 번째 레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실수를 좀 덜 해봅시다. 네. 자, 세 번째 레코딩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네, 카세트 심 넣고 303 바이닐 심을 넣었어요. 이렇게 먹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BPM 80 네, 80 코딩 해보겠습니다. 둘. 같은 실수를 했는데 좀 아쉽네요. 자꾸 실수를 하네.
실수를 했는데 한 번만 제가 의도한 대로의 레코딩이 나올 때까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는 걸로. 한 번 더 세 번째 레코딩 진행을 해봅시다. 둘.
자, 이렇게 레코딩을 맞춰봤고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아, 세 번째까지 좀 빠르긴 했는데.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리 씨. 와, 진짜 멋있었어요. 단지 났습니다. 어, 예.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이게 트랙이 나눠져요. 네. 이제 뭐 내가 샘플을 여기다 트랙 1에 넣고 싶다. 트랙 1? 예, 트랙 1에 이제 제가 샘플을 넣은 거죠. 자코. 네. 그리고 두 번째 트랙에는 드럼이 들어가 있죠. 아, 여기 딜레이가. 아까 차폐 놨던 거고 없어요. 뒤에 트랙은. 딱 두 개 트랙, 샘플과 드럼만 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걸 트랙이라 그래요? 뱅크, 뱅크? 뱅크는 요거. 패드 뱅크. 아, 뱅크랑 예. 트랙이랑 달라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시퀀스. 제가 이제 첫 번째 시퀀스 패턴이고. 예, 그러니까 구다리 세 구다리.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샘플에 들어갔던 거 아까 보시면은 이제 C, D 뱅크까지 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뱅크 요거 10개 되잖아요. 네. 이거는 8개가 돼요. 뱅크가 8개. 예. 트랙이라는 게 따로 있고. 예, 트랙을 따로 나눌 수가 있고. 뱅크가 있고 트랙이 있고 패드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모은 시퀀스가 있고. 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메뉴 가면 기본적으로 채널 믹스하는 것도 있고. 채널 믹스. 예. 이것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할 때도 이제 이렇게 열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열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패드 뮤트 이거 열고 닫고가 되기 때문에 예, 요 기능을 제일 많이 쓰고요. 트랙 뮤트랑 패드 뮤트 요걸 제일 많이 쓰고 속 모드 예, 속 모드 이렇게 있고. 속 모드는 왜 안 쓰세요? 속 모드는 이제 그냥 뭔가 좀 더 제가 뭐 효과라던가 네. 뭐 그런 드럼 룹을 조금 여러 가지 체인지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귀찮아서 요즘 속 모드 잘 안 쓰고
왜냐면 이제 SP404에다 제가 받아서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예, 그냥 요 두 가지 뮤트 기능 요 두 가지만 사용해서 그냥 제가 그때 그때 즉흥으로 넣고 빼고를 해서 세이브를 시키기 때문에 예, 속 모드는 요즘 좀 잘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MPC 라이브에 있는 효과는 예. 뭐가 있어요? 이펙트는? 이펙터요. 자 보시면 많이 달라요 얘랑? 좀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제 감성적인 거라던가 제가 좀 마음에 들어 하는 것들은 사실 다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볼륨만 거의 맞춘 상태에서 그냥 넣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여기다 다 또 막 효과 다 때려받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되게 많거든요. 여기 인서트 구간에 들어가면 이펙트를 이렇게 매기네. 예. 라이브로 매기는 게 안 되는 건가? 예. 그것도 되긴 되는데 예. 손이 진짜 빨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이 XY 그 이게 있는데 예. 이게 컴프레서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다이나믹이 따로 있네. 이렇게 에어 뮤직 테크놀 리미터 컴프레서 이거 어때요? 질감 어때요? 저 그냥 여기서 쓰는 거 솔직히 리미터밖에 안 써요. 아, 네, 컴프는요? 컴프도 요즘엔 좀 이것만 쓰다 보니까 이 컴프는 잘 안 쓰게 되고 그 괜찮긴 하죠. 이것도 펌퍼 하면서 보자. 펌퍼. 펌퍼? 네. 펌퍼 어디 갔냐? 이거? 예. 여기다 매기면 안 되겠구나. 잠깐만요. 네.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꺼지고 펌퍼. 샘플을 조진다던가 네, 그럴 때 예, 완전 나 이거 조져버리고 싶다 그럼 이제 그 구간 그 이걸 쓰죠. 예, 요거 다이 그 하모니 구간에서 요거를 많이 쓰죠. 예. 형이 조져버려요. 그냥. 그러네. 이거 뭐 뭘로 만든 거예요? 딜레이? 디스토션? 어? 딜레이로 만들어. 아까 이거 SP404 여기 보시면요 네. 이게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몰랐던 거야. 네, 네. 근데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게 생겼어요. 보시면 원래 여기 이게 두 개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이잖아요. 이펙트가 더 하나 늘어났네. 예, 페이지가 하나 더 생긴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세 개 페이지가 생긴 거예요. 이게 생각 이게 뭐지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방금 쓴 게 요거 딜레이. 요거예요. 요거 D
DJFX? 예,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샘플이었잖아요. 아, 아니구나.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을 해놓고 이거 맞춰요. 이거 맞춰놓고, 아, 요거 괜찮다. 이게 조진 거죠. 근데 로지도 이렇게 많이 했잖아. 대단하다. 아니, 나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한다고? 이거보다 훨씬 좀 덜 만들어진 느낌이에요. 이게 훨씬 더 잘해는 좋은데? 그런가? 내가 만지는 것보다? 이건 그런가? 이펙트가 문제가 아니고 뭘 만들어야겠다를 알고 쓰는 느낌이 들어도 되게 멋인데? 아, 저는 되게 우연에 맡겨요. 나도요. 즉흥으로 한 거예요. 즉흥으로 이제 하는데 되게 멋있네. 재밌죠. 그러니까 기능, 딜레이 기능이니까 좀 공간감도 생기고. 네, 페이지가 하나 그러니까 더 생기고 나니까 재밌더라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보시면 제가 또 이거 좋아하거든요. 보시면 한 3 맞춰놓고 플러스 3 맞춰놓고 대략. 재밌다니까. 와, 재밌는 거 같네요. 눈에 딱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게 네. 디스플레이가 눈에 훅 들어오니까 그래야지 갖고 놀기가 편하지. 훌륭하네요. 그렇죠. 남바가 뜨니까 끌까요? 아이고 달리치 가셨네요. 오케이.